첫 방부터 시청률 20%를 넘긴 TV조선 효자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가 주작 의혹이 일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방송부터 시청률 20%를 넘기며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미스터트롯2가 화제성에 걸맞게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2는 임영웅, 장민호, 이찬원 등 탑스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현재 시청자들의 관심이 큰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새로운 스타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들의 꽂아주기가 너무 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마스터들의 명단 중 장윤정, 붐, 김희재는 초록뱀 ENM 소속으로 소속사가 같은 상황인데 같은 소속사인 박지연이라는 참가자가 등장하자마자 큰 관심과 올 하트를 받았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시청자들의 의혹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전 KBS 방송 프로그램 사장님 뒤는 당나귀기 방송에서 장윤정은 본인 회사에 계약을 한 아끼는 점 찍은 후배라고 박지연을 소개한 바 있었기에 박지연 밀어주기가 확실하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주장 논란이 뜨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미스터트롯2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방송에서 밝히지 않고 장윤정과 박지연이 구면인 듯한 내용은 전혀 내보내지 않아서 주장 논란이 한창 달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 초록뱀 ENM 측은 일부 참가자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죠. 초록뱀 ENM 관계자는 박지연이 자사 소속의 가수는 맞으나 미스터트롯2의 지원서를 내서 정당하게 참가한 것이라 하며 장윤정 소속사 후배라는 것은 이미 방송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나 다들 공정하게 실력으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밀어주기 하면 다른 참가자들은 뭐가 되냐, 박지연 오래가긴 글렀구만, 밀어주기는 무슨 실력이 있더만, 실력이 있어서 올라간 것 같구만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